그래서 준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지금 이번에는 ing의 두 가지 의미. 그래서 벼룩 시장에서 쇼핑하다. Shop at the flea market. Shop at the flea market.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니까 샵을 쇼핑 이거 바꿔놨네. 쇼핑. 이거 뜻? She is shopping in the flea market. She is shopping in the flea market. 뭐 at the flea market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뜻은? 그녀는 쇼핑하는 중이다. 벼룩 시장에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고 뜻. She enjoys shopping in the flea market. She enjoys shopping in the flea market. 그는 즐긴다 쇼핑하는 것을 벼룩 시장에서. 오케이. 벼룩 시장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 샵이, 이거 색깔이 안 보이네. 샵의 뜻이 무슨 뜻이 있는데? 가게. 가게, 상점. 아이고, 가게, 상점이라는 뜻도 있고. 쇼핑. 아, 쇼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구나. 이 두 개 다야? 자, 어떤 단어에 ing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는 ing 뗐을 때는 무슨 시라는 얘기야? 하다시. 어? 그럼 샵의 뜻은? 쇼핑하다. 무슨 쇼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이름씨야? 아니요. 가게란 뜻이 된 이름씨고요. 쇼핑이 아니고 쇼핑하다라고요. 하다 시기 때문에 뭘 붙일 권리가 있다? ing 붙일 권리가 있다. 권리가 영어로 뭐죠? 예? 권리가 영어로 뭐예요? Right. Right. 갑자기 뭐 선생님 테스트 합니까? 아니요. 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뭐뭐 하는 중인 하고 뭐뭐 하는 끝. 뭐뭐 하는. 오케이. 뭐뭐 하는 중인이 됐을 때는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어떤 시. 어떤 시가 된 거고. 뭐뭐 하는 것은 하다시에서 무엇. 그래서 무슨 시? 하... 어... 뭔 시지? 어... 하다... 어... 하다 시구나. 아, 어떤 시? 이것도 어떤 아, 시가 그렇구나. 아니구나. 쇼핑하는 거 쇼핑 한번 길어봤자 it. 그럼 무슨 시야? 그 아까 뭔 시죠? 이름 시. 누구, 무엇, 누군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줬고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주겠네. 물건의 이름, 사람의 이름. 이름 시가 된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해답 듣고 싶어. 쇼핑. 벼룩 시장에서 아. 쇼핑하는 중인이라는 해답 듣고 싶어. 그럼 물어보면 되지. 중은 어떤 이냐? How? 아, 맞은 소리 하고 있는. 아. 읽어봐. 에? 읽어보라고. What인가요? 예. What is? 또박또박 써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무슨 뜻이야? 그냥 무엇을 하는 중이냐? 쇼핑하는 중이래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똑같은 쇼핑 인 더 플리 마켓인데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she enjoy? 오케이. 그녀는 무엇을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벼룩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즐긴다. 오케이. 계속해서 빠르게 달린다는 Run fast. Run fast. 언니 읽고 뜻. I'm don't이구나. 아, I don't joy. 아, 이게 joy구나. 저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야 되는 걸. 글자가 잘 안 보이십니까? 예. 신경을 쓰세요 그러면. I don't enjoy running fast. I don't enjoy running fast. 네, 뜻은 나는 즐기지 않는다 빠르게 달리는 것을.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re are you running fast? Running fast도 똑같은 거 계속 쓰고 있어요. 네, Where are you running fast? 뜻은 어디로 너는 빠르게 달리는 중이니. 네, 그럼 똑같은 running fast인데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묻고 답합니다. 베티가 귀여운 헤어핀 사고 싶어 했다.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 오케이. 그러면 to buy cute hairpin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베티가 원했니? 무엇을 베티가 원했니? 영어 표현 What did she want? 지금 누가 뭐 누구 마음대로 여기 완만기로 봤죠? 했어요? 아, 아니요. 며칠 쉬었다고 다 까먹었나요? 와, 희한한데? 그런가 봐요. 베티가 무엇을 원했니? 이거 영어로 표현 못해요? 무엇? What? (웃음) 일단 패드 할 수 있잖아. 패드 하고 계세요. 넌 금방 끝날 거고. 그리고 재훈 시간 좀 걸릴 거야.